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 IT 채널 용두TV의 용입니다. 얼마 전 기아자동차에서 2019 K7 프리미어를 출시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일주일간 운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출퇴근용으로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프리미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동급 최고 수준의 첨단 편의사항을 대폭 적용시켰으며 기존의 원료 K7보다 좀 더 세련되고 고급지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새 차를 구입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K7 프리미어를 타보니 요 차로 바꾸고 싶은 욕심이 살짝 들더라고요. 자, 그럼 K7 프리미어를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제가 시승한 차는 K7 프리미어 3.0 GDI 시그니처입니다. 선택 품목으로는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 컴포트, 스타일, 드라이브와이즈, HUD팩, 모니터링팩 등 모든 옵션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K7 프리미어에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것은 테일램프인데요. 기존 K7의 테일램프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좌우 램프가 LED 점선으로 연결을 한 디자인입니다. LED 점선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양옆으로 갈수록 길게 빛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다이나믹해 보입니다. 멀리서 야간에 봐도 K7 프리미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전면부도 상당히 많이 바뀐 모습인데요. 일단 라디에이터 그릴이 좌우, 위아래로 넓어졌고 헤드램프는 좌우로 각각 4개의 LED가 배치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K7의 트레이드마크인 Z 모양의 라인 등이 헤드램프 아래로 내려와 그릴의 양옆을 감싸주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네요. 방향 지시등과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마치 하나인 것처럼 전면부 전체가 무게감 있고 중후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택 품목인 스타일을 추가하면 알로이 휠이 아닌 19인치 크롬 슈퍼터링 휠과 245-40R 19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집니다. 네, 미쉐린 타이어는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옆면부는 그릴 아래 부분을 따라 라인이 뒤로 갈수록 살짝 올라가게 만들어서 상당히 날렵해 보입니다. 상단부도 곡선이 상당히 부드럽게 잘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K7 프리미어의 외부 디자인은 라디에이터 그릴에 중후함을 더하고 테일 램프로 디자인 포인트를 주어 고급 세단으로의 느낌을 강조한 듯 합니다. 자, 그럼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존의 올뉴 K7의 내부와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었고 변속 레버도 전자식 변속 레버가 적용되었습니다. 킬팅 나파 가죽 시트와 스웨이드 내장재가 상당한 고급스러움을 주고 뒷좌석 에어컨 히터 송풍구 아래에는 동승자를 위한 두 개의 USB 충전 포트가 있어서 노트북, 스마트폰 등 여러 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하였네요. 그리고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와 햇빛의 눈부심을 막아주는 뒷좌석 측면 선커튼까지 있어서 동승자를 배려한 세밀함도 엿보이네요. 물론 후면 전동 선커튼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나파가죽 시트와 스웨이드 내장재가 내부를 아주 고급스럽게 잘 꾸민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뒤에 앉아서 앞좌석을 뒤로 끝까지 당겨보았는데요. 무릎과 앞좌석 사이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더라고요. 장거리 이동 시 뒤에 타도 불편하지 않게 뒷좌석 공간이 넓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앞좌석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화면 내비게이션이네요. 그리고 운전석은 두 가지 모드의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었으며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를 열면 충전잭과 빌트인 캠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USB 잭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도어 안쪽은 퀼팅 나파 가죽으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으며 글로브 박스 위쪽에서부터 운전석 전면 끝까지 우드 그레인이 뻗어있어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변속기는 전자식 변속 레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으로 기존 변속 레버보다 공간을 덜 차지하는 장점이 있네요. 전자식 변속 레버라서 조작하기도 간편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 내부를 보겠습니다.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 트렁크이며 내부는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트렁크 바닥을 들어보면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가 들어있고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7 프리미어 3.0 프로옵션이 적용된 외부와 내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일주일간 차량을 운행을 해보며 이제는 정말 차도 점점 스마트해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K7 프리미어는 실내와 외부를 딱히 뭐 하나 지적할 것 없을 정도로 디자인과 편의성 모두 잘 표현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자동차의 발전은 어디까지 갈까요? 정말 아무도 다치지 않는 안전하고 똑똑한 자동차가 나올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K7 프리미어의 최첨단 편의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